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시장을 한번 잠깐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나갔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장이 우리 시장만,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말할 것도 없이 뭐 전부 신고가 역사적 고점을 다 넘어가고 있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에도 계속해서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지수 신고가. 나스닥 신고가, 다우존스 신고가, S&P 지수 신고가. 우린 뭐죠? 우리 시장은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시장은 코스피가 60일도 아직 못 올라서 형편없이 분명히 뭔가가 우리 시장도 강력하게 갈 기회가 오겠죠. 201. 역시 코스닥도 못 올라가고요. 그죠? 12월 달에 올라간 거를 지금 제대로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지금 최악의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둘다다 제대로 가지를 못하고 있다.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어땠나? 삼성전자, 뭐, 8만 전자 가느니, 뭐, 그 다음에 뭐, 10만 전자 가느니, 뭐, 그런 거 신경 쓸거 맞아요. 저는 뭐, 끊임없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죠? 하지 말라고 그랬죠? 하이닉스. 제가 여러분들한테 산 종목은 뭐라고 그랬어요, 전부 다? 하이닉스는 오늘 신고가를 전고점을 돌파나가긴 했지만 뭐 얼마 올라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재고 전부 다 소부장사라고 그렇게도 끊임없이 제가 말씀을 드렸죠. 소부장사야 된다. 그죠? 강광철 씨 말대로 전투사를 사지 말고 전투사 납품하는 대장장이 기업을 사라.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부품주를 사라고 끊임없이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 그 결과가 어떻게 변했는지. 미국 시장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면서 반도체가 난리가 났죠. 자, 엔비디아도 아마 신고가를 났을 거로 보고요. 인텔은 아직 못 넘어갔는데요. 네. AMD 고점 돌파, 역사적 고점 돌파, 엔비디아 역사적 고점 돌파,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딱 보이잖아요. 퀄컴은 아직 못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인텔도 역시 못 넘어갔지만 두 종목은 역사적 고점을 넘어갔다. 우리나라 시장 역시도 굉장히 강하게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못 올라간 반면에 소부장 기업은 상당히 중요하게 됐죠. 중요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번 오늘 같이 보겠습니다. CXL 차세대. 지난번엔 그 HBM3. 이게 이제, GPS, CPU가 아니라 GPU와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CXL. 자, 이거는 또 CPU와 관계가 있죠. 자, 그래서 삼성전자가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얘가 관련주로 가면서 상당히 강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자, HBM3는 GPU에 대한 그 고메모리 반도체 DDR5가 필요한 것이죠. 이래서 엔비디아가 GPU 때문에 상당히 많이 갔고요. 거기 관련주들이 끊임없이 올라갔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CXL과 관련해서 CX DRAM은 HBM 같은 경우 고대역폭 메모리 HBM3는 뭐가 필요하냐면
예, 그 DDR5가 필요한 5. 그런데 CXL은 그 고성능 컴퓨터 기능에서 기기에서 메모리를 거의 무한대로 확장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DDR5가 필요하고 이 애초에 고대역폭 메모리를 현재 12단까지 쌓아 올리는데요. 대신 이제 CXL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고성능 컴퓨팅 기기에서 메모리를 거의 무한대로 확장할 수 있는 콘셉트 메모리로 꼽히는 거죠. 자, 오픈 AI의 챗 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 바람이 불면서 AI 시대의 차세대 메모리 인터페이스로 주목받는 거죠. 자, 그래서 양대 산맥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역시 CXL 기반 메모리 개발과 양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여기 관련 종목들이 급등을 나간 겁니다. 특히 이제 AI 학습용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역사적 고점을 넘은 거고요. 이래서 CXL 관련 주들이 특히 이제 네오셈. 그래서 네오셈이 많이 나갔죠, 오늘. 자,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고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매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끊임없이 소부장 기업을 사라고 그랬는데, 이거 아니더라도 한 가지 더 조면 종목을 보면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죠? 신고가 행진을 하면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어떻게 갈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것을 볼줄 모른다면 역시 현대차 아니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사놔서 수익을 만끽하지 못하는 상황이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자, 아까 HBM3와 관련된 것은 제주 반도체가 중요하겠죠. 얘도 아직도 나가고 있습니다. CXL과 관련주는 네오셈. 예.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강한 상승으로 이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 관련 아니더라도 반도체가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반도체에 들어가는 소부장, 식가액부터 가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웨이퍼 이런 것들이 다 같이 갑니다. 이게 반도체가 주도주로 간다고 여러분한테 끊임없이 제가 얘기했던 사실이 현재 이렇게 강하게 나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처음으로 느끼죠. 자, 그런 것들이 수익을 크게 해주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8만 전자 간다고 기다리고 있지 말라고, 제가 소부장을 사야 여러분의 계좌가 빵빵해진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사지 말고 소부장 기업을 사라 계속해서 얘기했는데, 오늘 아주 진짜 소부장 기업이 날아버렸죠.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을 또 사야 되나요? 뻔히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도체주들이 아주 기분 좋게 상당히 강한 상승으로 가져서 여러분의 계좌가 빵빵해지도록 그렇게 가고 있다. 이러면 이제 어떻게 들고 가느냐가 더 중요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중요하죠. 전문가님 무섭게 나갑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통장에 자동으로 돈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드는 걸 뭐다? 시스템 매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YIK 멋지게 나왔고요. 네오셈은 뭐 거의 뭐 상한가 직전까지 갔으니까, 그죠? 멋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짧게나마 반도체 소부장 반도체 장이었다. 시장은 뭐못 올라갔습니다. 특히 악재가 나온 것은 이제 에코프로 BM부터 시작해 에코프로.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153만 원 같은 것이 지금 50만 원이니까 3분의 2가 날아간 거죠. 오늘도 신저가를 깨고 있고, 아직까지 지금 리튬 가격이 상승을 안 했고, 또한 1분기의 실적이, 1분기가 아니라 4, 4분기 2023년에 4, 4분기 실적이
어닝 쇼크가 나올 거라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아마 이 소부장 기업들의 뭐죠? 2차 전지 소부장 기업들이 실적 쇼크를 우려해서 미리 주가가 반영되는 게 아닌가. 저는 끊임없이 유료원들한테도 1월 달에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2차 전지는 일단 바닥을 찍고 리튬 가격이 인상되면서 뭔가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아직은 내 지금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고 가야 돈이 더 많이 벌릴지, 그것은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은 짧게나마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또 반도체 장과 2차 전지에 앞으로 더 하락할 수도 있다. 그래서 아마 워닝 쇼크 발표를 하고 나서 지난번에 LNF가 다시 반등을 했었는데요. 2차 전지들은 지금 워닝 쇼크 발표가 나면 더 어려울 수 있어서 그것만 견뎌내면 또 반등해 주지 않을까. 시장이 갈때 같이 따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고요. 종목을 잘 들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 오늘 짧게나마 이렇게 마치고요. 여러분들이 잘 대응하셔서 2차 전지는 비중을 줄였다가 다시 재상승하는 걸 보이고 그때 매수해도 늦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죠. 자, 이런 것은 끊임없이 제가 얘기했던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용이 좋았다면 이제 좋아요와 구독. 저는 이런 것이 저에 대한 사랑이 아닌가 이렇게 보시고 잘 대응해서 수익을 확대하는 그런 좋은 날이 조만간 올 거라고 믿으니까 그렇게 용기 있게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할 테니까요. 감사합니다.